자, 두 번째 투자 정보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강서구로 가볼 건데요. 서울에서 아직까지는 좀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화곡동이고요. 그만큼 또 앞으로의 기대가 좀더 커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화곡동에서 소형 아파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화곡동 소형 아파트. 자, 소형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주변에 마곡지구, 등촌 재정비 촉진지구, 또 아래쪽으로 또 재정비 촉진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등 좀 인기가 있는 형태로 내부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도보로 뭐 30초 거리였지만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까치산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함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실사용 면적은 57.57제곱미터로서 거의 뭐 아파트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24평형의 아파트의 구조인데 일단 투룸 구조입니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15층 중에 9층에 자리 잡은 소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총 96세대로서 두개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 5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자, 매매가는 2억 4,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위치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호선과 5호선에서 도보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위쪽으로는 마곡지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또 위쪽으로 보이죠? 등촌 재정비 촉진지구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화곡동 지역에 있어서 개발 압력이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뭐, 많은 분들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화곡동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일단 뭐 마곡지구는 주변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재물포 터널 지하화, 그리고 서부광역철도 신설 예정에 있고요.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등이 있는데 뭐 워낙 우리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부광역철도 신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요것만 잠깐 보신다고 하게 되면 화곡역이 신설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에 있어서 현재도 더블 역세권인데 요것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게 되면 뭐 트리플 역세권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본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 이런 건물이 두 개동이 있고요. 그중에 지금 9층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 모던한 어떤 그 인테리어를 좀 자랑을 하고요. 일단은 이 부분도 풀옵션으로 모두가 다 완비가 되어 있고, 또한 양쪽 투룸 구조의 투룸에 있어서의 규모를 보시면 충분히 1, 2, 2, 3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넓은 구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더 많은 그 정보를 얻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가격. 착하죠? 자, 매매가 2억 4,200만 원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여기는, 그리고 임대가는 보수적으로 갔습니다. 2억 1,000만 원. 자, 실추 자금은 3,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까치산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